휴대폰 바꾸려고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삼성의 갤럭시 노트8과 LG전자의 V30, 애플의 아이폰 8까지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 이슈까지 겹치면서 언제 바꾸는 게 최선일지 관심이 쏠릴 텐데요. 이보경 기자와 함께 핸드폰 구매 시기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이 공개됐는데요. 이외에도 앞으로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갤럭시 노트8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통삼사는 지난 주말부터 체험존을 운영을 하고 또 사전 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선물 공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4일로 예정돼 있고요. 사전 예약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20일까지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판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이파 2017에서 V30를 처음 공개합니다. 이 V30도 갤럭시 노트 8과 비슷한 시기에 사전 예약을 받고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플도 다음 달 아이폰 8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 아이폰 첫 출시 이후 10주년을 맞아 내놓는 모델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출시 날짜 등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조만간 핸드폰을 바꾸려는 분들의 관심이 많을 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을 쏟아내면서 언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핸드폰을 바꾸려면 언제가 좋을지 유리할 여부를 따져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언제가 좋을까요? 네. 우선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기존 할인율 20%에서 25%로 높아지게 되므로 우선 다음 달 15일 이후에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얼마나 싸지냐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월 6만 5천 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쓴다면 20% 할인율에선 31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5% 할인율이 적용되면 39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존 가입자들은 이 재약정 때 내야 할 위약금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새로 약정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롭게 약정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반년 이상이 지났다면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약정에서 약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썼다면 보통 할인받았던 금액의 50%에서 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선택 약정 할인을 5% 더 받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게더 많다는 겁니다. 이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에 이통삼사가 법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3사 중 하나라도 소송을 걸게 되면 법적 싸움이 길어지면서 정책이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다가 구매 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다음 달 15일에 선택 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다음 달 30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단통법 하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통법 제도가 다음 달 말이면 폐지가 되는데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이통사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보다 높은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 책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전에 지원금이 업계 평균 43만 원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보다 싼 값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핸드폰 출고가를 낮추는 방안도 시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교공시제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나눠서 공시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제조사 지원금은 요금제와는 상관없이 단말기 한 대를 판매하는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통사는 가입자가 비싼
비싼 요금제를 쓰면 유리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통으로 얼마라고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을 통신사 마음대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좀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분리공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통사가 마음대로 제조사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 단말기면 동일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출고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 비교공시제는 OECD 10개국 단말기 출고가를 파악해서 매월 공시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국내에만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비교공시제가 시행되게 되면 이 주장의 진위가 가려지고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거란 겁니다. 네, 이동통신 시장에 각종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만큼 스마트폰 구매 시기를 잘 조율해봐야겠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